안녕하세요.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의 김철회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법인의 소비자 조합원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연구년으로 미국에 있을 때에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만들기 한세편 정도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 1년간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드리고, 또한 함께 하실 분들 함께 참여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함께 만들어요. 아마 네 번째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이 되어주세요 라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하는 우리 동료들이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설립했는데요. 그 과정을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립 선언문을 썼는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가들은 능력, 경쟁, 과학기술을 앞세워 이윤을 극대화한다. 사실상 정치 권력도 자본가들의 손에 휘둘리고 있다. 이러한 세상에서 자본을 가지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본주의 기계의 유능한 부품이 되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살 것인가? 인간적인 정을 나누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다윗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경제 및 사회생활을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그래서 목적과 운영 원리를 좀 설정을 했는데요. 목적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운영 원리로 한 10개 정도를 뽑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존중받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두 번째로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공동체.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전원 합의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세 번째, 비자발적 실업을 없애고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우리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가 아닙니다. 완전 고용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는 월 조합비 1만 원인데 월 조합비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는 공동체와 연대하겠다. 우리 공동체는 개방돼 있고 우리와 같은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와 얼마든지 연대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구성원 사이의 인격적 교류를 존중하는 공동체로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취미생활도 좀 같이 하고 이렇게 요즘 비대면 시대지만 앞으로 코로나가 좀 정리되면 대면으로 자주 만나서 인격적 교류를 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리고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분기별 1회 이상 조합원 교육을 해서 우리 공동체 정신 네, 합당한 우리 사회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그래서 누구 하나만 책임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시작을 하지만 이사장도 돌아가면서 하고 여기 최초 창립할 때의 이사진들이 있는데 이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회원이 되면 한번 정도는 임원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로 가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 우리가 대전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한남대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한남대학교 지역, 오정동 지역 또는 동구 홍두동 지역에 기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과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투명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창립할 때는 저와 함께 박경순, 최영묵, 황대우, 박임수 이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은 우리 정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총칙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립 명칭 우리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남 아종을 협동조합이라 한다. 저희는 시작은 일반 협동조합으로 시작합니다. 물론 요 밑에 나와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공익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일반 협동조합으로 자주적, 자리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서 공동소비, 유통, 생산, 컨설팅 사업 등을 실현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걸 1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우리 정관의 목적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관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처음에 창립한 다섯 분을 이사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경순 교수님, 한남대학교 산학연구소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최영목 선생님이 한남대학교 링크사업단 교직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대우 선생님, 우리 한남대학교 행정학과의 공기업과죠. 전임 교직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박임수 교수님, 한남대학교 사회적 기업경제학과의 교수님으로서 저희 감사를 맡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섯 명으로 출발을 했고요. 이제부터 이제 다양한 조합원들을 모집해야 되는데 저희 정관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조합원이라고 하면 우리 조합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특히 이제 공동구매에 함께 참여하는 조합원이 소비자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생산자 조합원은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참여하는 분들로 특히 이제 저희가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운영하게 되면 농장이 생산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협동조합이 조금 이제 재정이 여유가 생기면 풀타임 직원을 들려가는데 그 직원은 조합에 고용된 자로서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조합,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조합원,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은 후원자 조합원으로 이렇게 우리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은 이 공동구매 이런 쪽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조합원이 먼저라서 제가 소비자 조합원에 가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이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 등록도 냈습니다. 국세청에 이제 좀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인 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는 좀 제가 가렸습니다.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 제 이름으로 대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우리 한남대학교 안에 창원 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 글로벌 캠퍼스 그쪽에. 그래서 거기 건물들이 이름이 60동인데 60동 중에 101호가 저희가 사용하는 우리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의 본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쪽으로 했고요. 구체적인 종목은 농산물, 공동구매, 연구용역 이런 것으로 일단은 사업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저희 그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이 위치한 공간은 한남대학교 창업마켓
교원 창업 실습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학생의 임원들에게 쓰도록 이렇게 지금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활동이 활발해지면 곳에 들어와서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그 공간에 이렇게 명패도 붙였고요. 여기 거울에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찍었습니다. 이 안에 집기들도 들어와 있고요. 지금 학생의 임원들이 이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서 보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여러분들을 한남대학교 요 창업존에 위치한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의 소비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요청문을 좀 썼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준비해왔던 한남마중물 협동조합을 시작합니다. 2013년부터 제자들과 모여 한남 마중물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사업을 수행했는데 이제 장학사업을 넘어 자본주의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은 믿음, 소망, 사랑을 기초로 하는 신뢰의 공동체로서 모든 조합원의 소중한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처음엔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시작합니다. 주변에 생활에 필요한 좋은 재화, 농산물이나 전자제품, 기타 상품 이런 재화나 서비스가 있으면 우리 함께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향후 점진적으로 실제 생활과 관련된 여러 생산자들을 연계한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은 구성원 사이의 믿음을 토대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좋은 일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공동체 속에 속한 구성원들의 먹고 사는 문제, 생활과 관련된 문제죠. 집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공동주택도 나중에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가 소망해온 작은 꿈들을 이루도록 돕고자 합니다. 자본주의 속에서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저와 인연을 맺은 분들을 소비자 조합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아래의 안내와 같이 홈페이지 우리 한남대학교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살펴보시고 회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이건 홈페이지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가입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그것을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는 출자 증명서와 조합원 가입증서를 회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면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소비자 조합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느냐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맨 처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것은 담고 있지 못하지만 개괄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원에 좀 가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은 별도의 조합원란에서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의 첫 화면입니다. 해보면은 조합 소개부터 누르시면 조합원, 조합 소식, 자료실, 주요 활동까지 그 내용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여기를 찾아가셔서 이제 여기서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홈페이지 치면 들어가서 아까 그 주소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회원 가입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비자 조합원 가입하는 거는
조합원 란에 있습니다. 조합원 란에 들어가셔서 소비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란을 채우시고 우리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출자금은 한 구좌당 1만 원 해가지고 1좌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출자금 만 원 하시면 돼요. 협동조합의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뭐 출자금을 많이 하실 분들은 더 많이 하실 수 있고 적게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1만 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출자금 계좌가 따로 저희 법인 계좌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곳으로 출자금을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회비는 월 1만 원, 연으로 따지면 12만 원을 매달 납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협동조합 운영비로 요 위에 있는 출자금은 자본금이기 때문에 전혀 건드릴 수가 없는 돈이고요. 회비로 걷어들이는 돈은 운영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1년간 일반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원 회비는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향후 1년간 조합원 운영비는 제가 법인에 기부하는 자금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회비는 부탁드리는 건데 자동이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소하게 이태석 신부님 재단이라든가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본부라든가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제가 뭐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데는 꽤 되는데요. 그거 다 자동이체 처리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말 정산 때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오는데 저희 조합은 아직 연말 정산에 기부금으로 되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는 이렇게 기부금 처리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 회비 계좌로 이 소비자 조합원에 가입하시기로 결정이 마음에 쓰셨다고 생각하면 출자금을 여기서 1만 원 이상 내시고 그 다음에 매달 만 원씩 매달 더는 필요 없습니다. 매달 딱 만 원씩 회비를 낼 수 있도록 자동이체 처리를 요 통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신 내용을 저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대표 이메일이 요 지메일로 되어 있습니다. HMC 한남마중물 코앞 한남마중물 코앞 2021 골뱅이 gmail.com으로 해주시고 저희 핸드폰도 만들었습니다. 법인 전화번호예요. 법인 전화번호가 010-7656-7843이니까 이 번호를 저장하시면 카톡이 열립니다. 이제 카톡도 할 수 있으니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작성을 한 건데 주민등록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가렸습니다. 그래서 성함하고 주소는 제 주소를 저는 저기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법인 주소로 제 개인 주소도 옮겼습니다. 대전 대덕구 구민이죠. 그래서 이쪽으로 저 주소도 옮겼는데 이게 하여튼 창업마켓 우리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으로 10계좌 해가지고 10만 원 입금했고 그다음에 조합비로서 월 1만 원씩 이 통장으로 갈수 있도록 자동이체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여기서 같이 좀 앞으로 평생 동지로 공동체로서 살고 싶으신 분들은 좀이 절차를 꼭 밟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 가입신청서 밑에 부분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협동조합기본법 및 귀조합의 정관을 준수하며 조합의 운영 과정에 소비자 조합원으로서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사업을 성실히 이용하고자 하니 가입을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신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뭐 사실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늦게 환급을 하지 않을 텐데 혹시나 중간에 탈퇴하실 경우에 출자금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조합원 가입 후 연도 중 탈퇴 시 연도 중에 올해 가입했는데 올해 탈퇴하시면 바로 출자금을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지분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 연도의 다음 회계 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뭐 가능하면 나 잘못 선택했다 출자금 돌려달라 하시면 제가 가능하면 저희가
그때 돌려드리도록 하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못 돌려드린다 할지라도 협동조합법 제26조에 의해서 당시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좀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는 법인조합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조합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요 가입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좀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조합원 목록을 잘 관리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총회 소집도 하고 조합원 교육도 하고 이럴 때 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신분증 사본도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개인정보를 충실히 유지하면서 조합원 목록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설립 과정하고 소비자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그런 동영상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성경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바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내 모두에도 제가 자본주의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면은 특히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하나 들고 골방에서 하루 종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가족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서 서로를 피해주고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도록 저는 우리가 창조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다 있을 수 있지만 뭐 모든 종교가 사실은 착하게 사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합해서 이제 착한 마음을 가지신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름을 한남 마중물 협동조합을 착한 마음 마중물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하여튼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또 이 사회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제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그 한남마중물 협동조합 법인 이름으로 또 유튜브를 하나 개설을 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 다 해서 활동이 적극적으로 되면은 그 채널 SNS를 활용해서 저희 활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 나누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좀 마음이 좀 결정이 되시는 분들은 앞쪽에 나오시는 것처럼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입하셔서 우리 소비자 조합원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